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키워야 돼. 넣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키우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삭 놓기 전에 벌써 그 계획을 쭉 주셨지 않습니까?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놓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놓고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안 맞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세 가지 꼭요.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알아라 이 말이죠. 알 것.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고 나면 두 번째 보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생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물질이나 또 이렇게 뭡니까, 정신이나 삶을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고생을 해서 그래요. 우리 애는 고생 안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새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 거, 청년 대학.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사님이나 국장님도 보시고요. 국장님하고 부장님 보시고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청들은 내가 일부러 이야기했어요. 장원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대학 청년들은 실을 만들어줘라.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매일 모을 수 있는 대학 청년 실을 만들어줘라. 저는 그거 아시고 실을 또 만들더라고요. 대학 청년은요, 매일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근데 실을 만들어줘라. 마음껏 쓸 수 있는. 모여가지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모여가지고 같이 거기서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관들 지금까지 많이 놓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여러 한 주에요. 계속 들어보라니까요. 매일 들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읽겠습니다.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할 게 있습니다. 알고 나면은 딱 넣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남기는 겁니다. 뭐요? 이걸 이제 볼 게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대학 청들이 알 거.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시냐는 겁니다. 부르심이죠. 사실상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얼마큼 연약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저주에서 인간이 놓을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만약 이 말을 알아들었다, 만약 사업하면서 이 말을 알아들었다, 하나님은요 그 사업을요 시대도 축복해 봅니다. 만약 정치하는 분이 알아들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시대 축복한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때 대통령들 쭉 보세요. 아주 괜찮은 분들이 많았어요. 괜찮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 장로님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분들 때 재앙이 최고만 터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분들이 대통령 할 재임할 기간에 한국에 재앙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희한하죠. 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2부, 3부 때 말해볼게요. 사단은 24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지금?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요. 아담 무선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 물질, 성공 이렇게 계속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자 후손 그리스도냐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이 무너져 본다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네피림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원지에서 부르셨죠. 네피림에서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봐보세요. 바벨론.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복음 주신 그게 참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응답이죠. 부르심. 딱 이걸 알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로 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복음에 희미하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 말입니까? 이 사실을 상실해버린 어느 날 이리 가버리네요. 노예가 득대해버렸네요. 왜 노예된지도 몰라요. 이제 드디어 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계속 고난당합니다. 드디어. 그거는 뭐냐면 상태면 상태. 여러분 그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게 괜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바로 하세요. 바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건강도 옵니다. 경제도 옵니다. 정도 아시죠? 그죠? 내가 바르게요. 여러분이 바르게 딱 살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 나와요. 여러분 바로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참 큰 문제 안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다니까. 중요한 거를. 터지죠. 계속 전쟁. 계속 쳐내놓는 겁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사무엘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깊이 알아버리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딴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세 번째 알고 보면 사실상 이것도 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이 실수했잖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축복이라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리 가는 중에요. 가장 중요한 뭘 주시냐 하면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들 보세요. 이걸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이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리 들어가는 거니까. 멸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문제 올 때 언약계를 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영혼이 변치 않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장로님 지금 저 지금 이분하고 같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분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내가 뭐 알아도 어찌할 수 없고 지난주 보니까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역계하고 이제 깊이 있게 사역하니까 내가 좀 관심이 좀 많고 기도가 되지죠. SK 뭐 최태원 회장께서 이렇게 뭐 이게 그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자세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앞으로 혹시 뭐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 그다음에 그분 뭐 가족 가면 다 연결돼 있죠. 사회가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이프가 노소영씨입니까? 노 대통령 딸이죠. 맏딸이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가정적인 문제 올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뭐 이제 9천억 정도 이제 어떤 재산을 놓고 막 서로 이제 뭐 이혼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막 노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노소영 씨가 이리 말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라. 남편이 만약에 가정 돌아오면 내가 혼외 자식은 자식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이런 제정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그런 좀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노소영 씨를 찾아본 거예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자료죠, 그죠? 자료도 이제 혹시 뭐 물어보고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자료 인사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모르겠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가정 문제로 남편이 이게 이제, 수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대통령이니까 뭐 얼마 힘, 자기 나름대로 뭐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이 노소영 씨가 했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잖아요. 뭐라 썼냐면은 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김장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주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그 내외께서는 내가 헌정 사상 내가 너무 하나님 큰 죄를 지었다 이만큼 고백할 만큼 그게 전부 이제 노성희씨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필 또 그 자기 아버지 수감 중일 때 그 아버지 이렇게 이제 케어한 사람이죠. 수상님도 장로님이라네요.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성희 씨는 뭐냐면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사양대도 하고 앞에 찬호 인도 하고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방송에서 말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쭉 글도 써놓고 내가 이제 간증을 들어봤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 고난 오잖아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선택을 합니다. 복음을 선택을 해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사실상 노예되고 뭐 광야 오고 전쟁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것도 본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축복을 바꾸시는 거예요. 잘못해라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뭔 생각 듭니까? 아유 그래 말이야. 내가 봐라 원래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다 사람 우쭐해진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사람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온 중에 이런 문제 온단 말이죠. 문제 올 때 살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소중한 축복 주시려고. 절대 멸망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요. 모자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모자라가지고 다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잘못하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란 말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래 놓고 베드로 봐보세요. 예수님은 또 팔아먹다니까. 예수님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진짜 고백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는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은 진짜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막 실수하죠. 그건 여러분이 진짜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축복받고 오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다면 알고 있으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제 자녀들에게 할 게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욕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다시 뭐 새로웠단 말은 올바른은요. 올바른 걸 딱 각인시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처럼 막 실패하고 막 어려움도 하고 우리 자녀가 광야로 노예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다시 새로운 각인을 시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돌봄에서 저보고 이름을 지달래요. 돌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씁니다. 유일조합이다. 유일한 여호와다. 복음을 전하는 조합 아이들에게. 보세요. 복음의 흐름 유일성이죠.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성. 이걸 뭡니까? 한 단어 딱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올바른 각인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나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만 바로 하죠. 예배만 바로 여러분 인생을 축복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선택하니까요. 올바른 각인, 새로운 각인이 뭐냐?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대학생은 딴 거 말고 여러분이 계속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이 계획을 잡아요. 이 사단 보세요. 이것만 딱 방해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예배 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자면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딱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깊이 뭐냐면 이걸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각이 딱 시켜놔요. 두 번째 보세요. 올바른 뿌리를 짜 내리는 거죠. 어릴 때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저 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이가요. 아, 저 거울에 적이 내다. 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18개월이에요. 18개월 돌까지입니다. 그 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전에 넣습니다. 아, 저기 나구나. 그 이후 넣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뭘 집어넣어요? 그저 욕을 집어넣으라니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뭘 의식을 하고서야 넣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뭡니까? 너는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마음에 딱 새기라니까요. 뭘 새기랍니까?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만 응답됩니다. 이걸 보고 24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것만 응답됩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하죠? 마음이 초조하죠? 그럼 불안한 응답 와요. 초조한 응답 와요.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저녁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해요. 난 왜 안 하는지 난 여러분 또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하는 거 안 하는가. 편안하게 호흡을 그냥 해요. 호흡을. 들었으면 성숙만 달라고. 내 생각, 마음, 영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속에 성숙만 달라고. 그리고요. 오래 멈춰요. 멈추면서 뭐냐 하면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말해서 복음.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고요. 내뱉으라니까. 길게. 내뱉으면 내 오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내 병을 고쳐 달라고. 흑암 꺾어 달라고. 여러분 그러다가요. 또 들으시죠? 기도하죠? 내뱉죠. 편안하게. 그리고 잠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상태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불안해 보여요? 우리 대학생들 물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까? 안들부들 못하고 내가 막 조급하고 막 제가 막 허황되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최고 힘들었던 게 설교였습니다. 신사입니다. 나는 최고 힘든 게 설교. 그런데 지금 최고 힘든 게 이겁니다. 왜요? 쫙 보이는데요. 아니, 보이는데요. 아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이는 거를.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묵상. 이렇게 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대학생들 정말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회에 나가지고요. 이상어 듣지 마세요. 이상어 배우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막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괜찮습니다. 어째 복음을 이깁니까? 절대 복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해는 지구를 돌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천동설입니다. 이게 천주교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가요. 천문대화라는 책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이 불러가 어떡합니까? 그때 갈릴레오 나이가요 70이 넘었어요.
70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냐면은 네가 한마디만 해라. 여기서 바로 몸을 찢어버린다. 천주교에서. 또 그래 놓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혀 잘못 누르면 네 혀 뽑아버리고 몸 찢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가리려고 겁이 납니까? 그 자리에서 일이 쓴 거예요.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학설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갈릴레오가 동시에 다시는 이런 글을 발표하거나 책에 기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원체 강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혀 뽑아버리고 눈깔 빼버리고 네 몸 찢어본 사지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어준 거예요. 멧돼치고 갈릴레오가 다 나오면서 명언 안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렇죠, 그죠?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됐죠? 몇 해 전이죠? 교황 바울의 세가 350년 만에 갈릴레오 주장이 맞다라고 선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뭡니까? 이 사람이 선포했잖아요. 350년 만에 갈릴레오가 맞고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아니 뭐가 바뀝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바뀌지 않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나와보면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합니다. 너희들 때 막 청년대학 때 막 생을 다해서 막 뭘 생을 다합니까? 복음에 생을 다하세요. 예?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몸 다 상해요. 그걸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책이라니까요. 새로운 각인, 올바른 각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온만 지혜를 다 주십니다. 알겠죠? 예배 여러분 기도하면서 딱 놓고요. 여러분 말씀과 지금 놓고 자꾸 적으라니까요. 그때 지혜가 팍팍 와요. 혹시 봤습니까? 뭐 여러분이 혹시 뭐 그러면요. 저랑 같이 혹시 내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설교할 때요. 제 옆에 앉아 봐보세요. 저는 이런 종이에다가 메시지 정리합니다. 그러면요. 옆에다가 깨어져 막 적습니다. 뭐 적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내게 주는 지혜를 적습니다. 딱 메모합니다. 그럼 그걸 딱 옮기죠. 네, 메모지에다가 수첩에다가 그걸 하나님 기도. 그럼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 말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게 가르치라. 얼마큼 하냐? 완전 이걸 가르치라니까. 딴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 봐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손목에 겨울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문설지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해. 뭘 말하죠? 맨 마지막에 중요하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왜 문설주 바깥문을 기록합니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문설주나 바깥문을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가도록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필라델피아에서 뭐 마차가 지나다니고 너무 캄캄하잖아요. 도시가 뭐 완전 암흑이라.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아주 신앙인 아닙니까?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 앞에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등을 갖다가 자기 집 밖에서 떡 달아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불이 비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나 마차에 지나가다가 거기 사고가 나잖아요. 참 지혜롭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기름이 그리 많냐? 아니, 등을 집안에 내지 왜 집 밖에 내냐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요, 옆에 집도 등을 밖에 내고 옆에도 등을 밖에 내고 몇 달 지났는데요, 필라델피아 전체 도로에 사람들이 밖에다가 등이 쫙 다는 이래가지고 동시에 봐보세요. 미국의 전역에 이 등이 쫙 밖에. 그게 가로등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만든 겁니까? 아니 등을 갖다가 뭐 집안에도 왜 집 밖에 둡니까?
보라고요. 사고 안 나오도록. 여러분 잘 봐보세요. 왜 문설주 박가문이 기록합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보라는 겁니다. 아멘. 아 신앙생활 하면 저렇게 응답하는구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겁니다. 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우리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리 돌봄, 우리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업, 교회를 보고 오산시 경기도가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렇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좀 기다려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기능, 여러분 하고 있는 경제, 산업 가지고 올바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걸 먹습니까? 대학생들 절대 겁먹지 마세요. 딱 세 개라니까요. 딴 거 말고 들어라. 알고 난 다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좀 크면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좀 크면은. 그래서 여러분 품에 있을 때요, 완전히 심어야 됩니다. 자, 남길 게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뭘 남기냐면은, 딴 거 없습니다. 결국 대청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학 청년 때입니다. 이거는 금방 지나가요. 대학 청년 때 지교회가 뭐다. 이거는요,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21군데, 우리 대청에 21군데 지금 지교회가 펼쳤습니다. 감사하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명 펴세요. 올해. 그리고요, 그럼 또 그 다음 또 방향을 놓을 거니까. 대청 시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꼭 남겨야 됩니다. 중자 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는요, 지금은 다 자르잖아 지금요. 벌써 뭐 지금만 벌써 뭐 몇만 명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봐 보세요. 다 해고하고. 근데 지금 그런 그 단체에서는요, 지금 직원들 모집합니다. 아니, 어려운 때? 안 그렇습니다. 돈은요, 어려울 때 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요? 여러분, 요속에 있으면 돼요. 요속에 있으면 어떡하냐? 세상 안 따라가요. 그 불신자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불신자를 살릴 만한 지혜와 축복 주실 겁니다. 세 개라. 딱 그럼 보세요. 중자시대. 영산업. 여러분, 딱 마음에 담고 조직을 만들어야니까요. 만들어서 가져와봐요. 그럼 또 방향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불러가 집중하지 하든지. 그럼 내 방향이 줄 테니까. 해야 됩니다. 어떤 뭐 이렇게 설을 안 내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어디에 문제가 뻔냐면 의식주 문제에 확 지금 사람들이 걸려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이렇게 여러분 역사 공부해 봐보세요. 역사나 교회사, 세계사 봐보세요. 뭔가 터날 때는요, 늘 바레스가 침몰합니다. 이래가 사람 어떡합니까? 완전 이걸 바꿔버리죠. 체질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딴 거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전 건축, 내가 잘못된 거 부탁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통하는 게 감사해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빨리 끝내. 이거 길게 하면 빨리 끝내. 딱 시작했다. 빨리 끝내버려야 돼. 굳이 꺼보면요, 힘듭니다. 서로가. 딱 끝내보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랩런더 시대를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여기 지금 젊은 그 대학생들 보고, 우리 지금 그 이번 주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랩런더를 좀 바꿨죠, 그죠? 아이들 가르치라니까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좀 똑똑한 아이들은요, 교사를 보내요.
알겠죠? 교육 공부하더라고. 교사가 되라니까요. 뭐 해요? 남자들. 요새 남자 선생 많이 합니다. 할 거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나 할 게 없는데 막 선생님 해볼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서 목사님 해볼까? 아이고. 난 그런 사람 인간 안 봅니다. 이게 정말 내 천직이라. 그것도 키워라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랍니까? 막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이 복음 대통령이다.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언약식. 우리가 왜 그만 돈 들여 어린이집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어서 매력이 되는데 왜 그걸 만듭니까? 이봐 보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어릴 때 어릴 때 안 심으면 안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교사람들은 집어넣으라니까.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전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래요. 지금 여러분 당장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모든 그 소방분들 전부 이제 국가 공무원을 이렇게 성격 안 됩니까? 그래 됩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하고 지금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요? 부처가 다른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여기는 교육부 아닙니까? 어째 부가 없습니까? 그 큰 부가 없어, 안 없어요. 근데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끌고 가요, 교육이라는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준비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틀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식. 두 번째 뭐냐면 아이들에게요. 이 언약 다 심고 사명을 심어야 돼요. 너희의 사명을 세계 복음하다. 그거 딱 심어야 돼요. 딱 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돌봄을 하라는 게 유초. 이렇게. 딱 성인식을 바라죠. 중고. 이렇게. 제가 왜 TCK 학교나 미션업을 하려고 하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때 준비를 다 해줘야 돼요. 요 준비를요. 저는 잘 몰랐는데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험을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 보험을. 그럼 그 누가 가져가요? 자녀가 가져가. 그래서 그 자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험을. 아, 그래 말이야. 참 생각이 다르죠, 그죠? 생각이. 이건 전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그 만들고 교회가 정춘하는데 다 하면서 요구하려고 그래요. 경기 남부 지역 제약 맞고 렘넌트 해야 돼요. 그 나는 이번에 전 교회가요, 저는 기도로 전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메시지 나왔으니까. 전 여기 제가 2부 때 말해볼게요. 전 여기 메시지를 잡아요. 말씀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성인식, 중고. 이리 안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바르게 파송하는 겁니다. 대학으로, 봐보세요, 직장으로. 이리 파송받아야 돼요. 대학 청년 때, 아이고,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서 얻음을, 그러 하지 마세요. 대학생들은요, 파송받은 겁니다. 나는 대학 선교사다. 나는 내 직장 선교사다. 아멘? 이렇게 나가세요.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그렇게 가라니까요. 사자는 굶어도 풀을 안 먹는다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가라니까요. 이렇게 딱 대청. 그러면서 이제 임직식입니다. 기성세대. 그러니까 딱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남기는 겁니다.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복음적인 자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이 딱 알고 딱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 인도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딱 남기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실상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저는 아마 참 좋은 우리 대학생이 많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다 힘 얻으시고. 그리고 보현이 여기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왔거든. 중학교 때지? 그죠? 맞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 이 지금 방송 전 세계 다 나가거든. 이름이 윤보현이라. 그래, 이제, 쫙 수원서 이거 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뭐 차를 타고 오면 30분 안 걸리는데, 버스 타고 오는 게 쉽나요? 버스 타고 몇 번 타고 와야 돼. 집에 놀 때 타고, 말버스 타고, 말버스 타고 또 어제 또 걸어 들어오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는데, 좀 늦기도 하고, 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사람이라고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젊은 사람이 뭐 장이 많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전사님 한 분이, 3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늦게 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늦게 오면 3년도 아이가. 그 친구는 교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근데 윤 부인은 개통 하나 있습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하고 이거 옮기고서 이 설교는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한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네가 저 친구 몰라서 그렇다. 이 사람아. 니라 똑바로 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시집만 가면 돼. 그 시집 가서 또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데리고 오면 돼.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생님들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올바른 가정, 또 올바른 결혼, 올바른 자녀, 올바른 미래를 남기는 증거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